오늘은 두 손자를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봐보면 안수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성경에 직접 손을 사람의 몸에 머리에 얹어서 안수기도 하는 장면으로서는 최초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이 안수 기도를 받거나 안수라는 걸 자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안수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수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laying on the hands. 자, 쉽게 얘기해서 손을 얹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안수 대상에게 영적 은사와 초월적인 능력, 그 다음에 권위와 축복 또는 죄의 정가를 하는 상징적 행위를 우리는 안수라고 말을 하죠.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이 제사를 지내는 시대였고, 짐승들에게 죄를 정가하기 위해서 짐승들에게도 이 안수를 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를 하셨고,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안수를 하셨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들도 많은 안수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안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임직시에 행하는 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 안수식, 장로 안수식, 장로 장립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는 이 영어로 안수가 ordination. 그래서 pastor ordination. 그래서 ordin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로 안수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최초로 안수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답을 내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안수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은 언제 안수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은 영적 안수를 받으셨고 실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영적 안수를 언제 받으셨냐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알리신 바 됐다는 말에 New International 버전은 초전 이렇게 되죠. 초전, 다시 말해 초전 before, 창세전에 미리 선택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King James 버전에서는 foreord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rdain이란 말은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초전됐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 우리가 목사 안수식 할 때 ordination 하는 그 ordain이라는 단어가 명시형이 ordin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for ordain이라는 말은 미리 안수받았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안수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최초로 안수 받으신 분이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안수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영권을 예수님께서 가지셔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임직시 받는 이 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최초로 시작된 그 안수의 영권이 지금까지 저희들한테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있어서 집사 안수, 장로 안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축복을 할 때도 안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나눠줄 때도 안수를 합니다. 이건 특별히 부흥 집회에 가면 이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은사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안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impartation,
물론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이 단어에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여러 곳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나눠줄 때도 은사집회라는 게 있잖아요. 은사집회일 때도 이 안수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게 축안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신유나 귀신을 축사할 때도 이 안수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례식 할 때 또는 침례식 할 때 세례나 침례식 할 때도 이 안수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본문에 봐보면 약속의 계승자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그들한테 이 예언적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 열두 아들을 다 모아놓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예언적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했고 또 거기서 간단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팔을 어긋맞게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피기도자 베엘에서 알 수 있는 교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를 오른손편에 세우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왼손편에 세워서 안수받을 준비를 완벽하게 행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구별을 못할까봐 아버지를 생각해서 베리아를 마음에서 그 오른손에 장자인 므낫세를 세워서 안수받을 준비를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간단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아주 바보 같지만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요셉과 야곱 중에 누가 더 영적으로 대단할까? 요셉과 야곱 중에 누가 더 영적으로 더 대단할까? 야곱이 더 대단하다. 자, 굉장히 그 바보 같고 호기심 찬 질문이지만 우리 여기서 얻어낼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1차적으로 제가 요셉의 영적인 능력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자, 요셉은 17살 때 이미 꿈을 꾸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 이 꿈을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들한테 아비에게 자기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 그게 화근이 되어서 형들한테 죽을 위기에 처해 되지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눈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영적 영역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영적으로 대단했습니다. 자, 그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두 사람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 꿈대로 그대로 실천이 되어집니다. 그가 감옥에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집니다. 7년 기근이 있을 것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대로 있었고 실제적으로 총리가 되어서 자기가 애굽을 구원하게 되고 가족들도 기근 때문에 전부 다 굶을 죽을 뻔했는데 가족까지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완벽하게 애굽과 가족까지 완벽하게 구원해내는 영적인 능력과 실행력을 보여준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왜 7년 기근이 일어났고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그 모든 이유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나를 판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오게 한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과 플랜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안수를 받을 때, 자기의 두 아들의 안수를 받을 때 이 요셉은 모나시아를 야곱의 우측편에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셉이 영적으로 지금 뭘 알고 있다는 얘기고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그런데 야곱의 태도는 너 팔을 어긋막힙니다. 다시 한번 요셉이 잘못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수를 받을 사람을 잘못 앉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팔을 어긋막힙니다. 아니 앞에 분명히 했잖아. 요셉이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를 못 알아볼 정도 상황에서 근데 팔을 어긋막혀서 안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굉장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더 오른손에 복을 받을 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셉은. 자, 그러면 야곱의 영적인 능력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야곱은 축복기도를 받을 때는 순순히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의 도움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이 야곱의 영적인 능력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그는 형을 피해서 바딴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어져서 바딴 아람에서 20년간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웁니다. 순간순간마다 도웁니다. 삼촌이 그렇게 괴롭히고 순간순간에 도웠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올 때 삼촌이 뒤쫓아 올 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순간에 이 야곱의 영적인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야곱, 하나님의 제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약속의 계승자잖아. 그럼 하나님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며 내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며 내 아우가 왜 애굽으로 팔려갔으며 그가 왜 총리 그 이유는 전혀 몰라 깜깜 무소식이야. 다시 말해서 야곱과 요셉이 전부 다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영적 능력을 지녔고 최고로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왜 7년 기근이 일어났고 7년 풍이 일어났고 왜 내 아들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것에 총리가 되었고 우리 가족이 여기에 대해서는 야곱은 전혀 몰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안수를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를 줘야 되는지는 야곱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리 배치를 잘못했는데도 그걸 인식하고 팔을 어긋맡겨서 정확하게 제대로 된 사람에게 안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여기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는 자라고 해서 다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고 야곱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계시는 정확하게 알지만 지금 이 순간 야곱에게 주어진 이 계시,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얹어져서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는 여기에 가서는 요셉은 몰라. 이건 야곱만이 알아. 여기서 무슨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각자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아, 저거 내가 볼 때는 저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저거 틀렸어. 내가 볼 때는 저거 완전히 가짜야. 아니, 심지어 내가 볼 때는 저거 이단이야.
그 사람이 받은 은사 시각에 볼 때 그럴 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 시대에 이런 사명을 갖고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빠, 아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므낫세가 장자예요. 어? 이 므낫세가 장자예요. 왜 아버지 그렇게 하십니까? 요셉이 볼 때는 아버지가 지금 틀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셉이 볼 때는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다, 안다, 나도 안다. 요셉은 내가 알고 행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 목사님,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는 기준에서 아, 저 사람 저 틀렸어 지금. 아, 저 사람 저 가짜야. 이거 물론 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것은 하셔야 되지만 내 아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을 택해서 그 사람의 특별한 삶에 맡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이다이다 삼다다 온갖 소리 다 드러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삶에 맡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욕을 얻어먹어도. 그러나 목사님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서도 진리를 구별해야 되지만 아 하나님은 이렇게 넓게 다양하게 다양한 은사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너는 가짜다 서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요한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에게 맞는 하나님의 신앙을 줬고 존 칼빈에게는 존 칼빈에게 맞는 하나님의 신학을 줬고 각자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영감을 따로따로 준 겁니다. 칼빈은 옳고 요한에서는 틀리고 요한에서는 맞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편협한 사고로 지금까지 신학을 해왔고 한국 교회에 그게 너무 심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작은 종 저만 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대부분의 공격이 딱 들어옵니다. 대번에 정말 이 안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내놓다 대번에 공격이 들어올 정도로 이 시대에는 바른 말을 못합니다. 왜냐?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봐요. 요셉과 야곱에도 둘 다 막상막하여 영적인 능력이라면 하나님에 관해서 내 만큼 아는 사람이 있냐? 그러나 둘이가 뭐예요? 둘 다 자기 분야만 알지 상대방 분야는 전혀 몰라. 전혀. 사도 바울과 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받은 은사가 틀려요. 각자 받은 은사가. 우리가 그런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안에 두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팔을 이렇게 어긋막혀서 축복을 했을까? 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아비를 위해서 장자 므낫세를 우측으로 보내고 그렇게 완벽하게 자리 배치를 합니다. 저도 안수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자리 배치를 딱 해서 딱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딴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가 혹시 헷갈릴까봐 생각해서 그렇게 자리를 딱 배치해서 딱 시작했는데 이 야곱이 갑자기 팔을 딱 이렇게 해봐요. 뿌리네. 요셉이 얼마나 당황해서 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유명한 겁니다. 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도 한 족속에 대해 크게 되지만. 바로 이 장자인 므낫세도 한 족속에 대해 크게 될 것이지만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세에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다시 말해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가 더 큰 자가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못 자리가 배치했기 때문에 팔을 어긋막혀서 제대로 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체험을 누가 먼저 했어요? 이 체험을 야곱이 먼저 해서 야곱의 아빠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눈이 어두워갖고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누굴 더 사랑해? 에서를 더 사랑해. 그래가지고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마음껏 나온 줄 알아. 이건 누가 봐도 에서가 안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삭이 만들고 있어요. 이때 어머니 르브가가 그걸 딱 듣고 야곱을 변장시켜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축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서가 갑자기 탄원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축복할 분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눈물로 애원합니다. 자, 그럴 때 인석이, 맞아. 내가 실수했어.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네가 변장을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실수했잖아. 그래, 그거 취소할게. 내가 다시 에서 너한테 축복할게. 이렇게 했나요? 에? 그렇게 했나요? No!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이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를 너의 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기들이 주로 이 야곱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삭이 눈이 어두웠고 그 다음에 완전히 끝으로는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지금 현재 그 순간만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수는 정확하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 야곱에게 정확하게 안수가 되어졌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실수를 하고 사람이 욕심이 있고 사람이 잘못을 해도 정확하게 안수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안수라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지방이 되어 있어서 실수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더라. 이 안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우리 안수를 한번 볼까요? 어떤 케이스는 제가 안수 받을 때 우리 목사님들께 약속을 하기를 돈이 안수할 때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같이 안수 받은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는 말에 이따위로 썩은 데는 난 안수 안 받아 하고 내팽개치고 안수를 그만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수에서 돈은 일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래서 돈은 일체 안수받은 자한테 돈을 안 썼었어요. 그런데 요새 모 교회의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뭐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돈을 내야 안수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에는 내가 어느 목사 안수에 갔는데 안수받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 위에 목사가 있고 목사 밑에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내가 안수식에서 들어봤어요. 거기도 이권이 있고 돈이 오가고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군소교단 그러니까 우리 장자교단에서 볼 때는 저게 무슨 교단이야, 저게 무슨 목사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안수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무슨 목사야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조건도 없고 조건이 약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목사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안수되어서 진짜 종이 그 길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제발 인간적인 눈으로 거기는 교단이 크니까 여기는 다 진짜고 거기는 작으니까 군소교단이니까 그거는 다 가짜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랬잖아. 이삭이 실수할 뻔했잖아. 그런데도 안수는 제대로 되어졌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꼼수를 부리고 정신나간 짓을 해도 제대로 된 것은 제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한 비밀을 우리가 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도 실수할 뻔했지만 제대로 안수를 했고, 야곱은 아예 자기가 안수받을 때를 기억해가지고 정확하게 팔을 응음받게서라도 제대로 된 안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나이 들어도 영적 감각은 같이 늙는다 안 늙는다? 나이 들면 영적 감각도 같이 늙어간다 안 늙어간다? 늙어가니까 영향을 적은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누군지 몰라봤고, 이 그 사람들이 이 썩이는 바람에 잘못된, 일단은 잘못된 안수를 한 거잖아. 근데 기실은 그게 바른 안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의 경우에는 자기가 눈치를 채고 팔을 어금막듯 제대로 된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이 뭐야? 지금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야. 지금 찾아왔을 때 침대에 누워있어. 뭐냐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들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그냥 살다가 본 게 아니고 곧 죽을 날에 다가와서 이제 곧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죽을 나이 147살이 된 이 야곱에게 몸은 완전히 이제는 죽음을 앞두기 바로 직전이야. 그런데도 정답을 정확하게 알아봤고 팔을 어긋맞게서라도 제대로 된 안수를 해냈어. 자,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삭도 결국에는 자기가 너무 나이 많아서 실수했지만 결국에는 바른 안수를 했잖아.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문제는 늙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흐러지리란 법은 없어요. 또 한국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따랐던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늙어서 자기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노역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하루아침에 그냥 땅바닥에 치는 우리 경험을 많이 봤잖아요. 왜 늙었다고 해서 영적인 감각과 통찰력이 둔해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늙어도, 아니 야곱은 늙어지기 직전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팔을 어금만기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나이 많았다고 해서 내가 영적 감각이 둔해졌다, 노노 당신의 영적 생활이 둔해진 거지. 육적으로 늙는 것하고 영적인 감각으로는 분리해서 생각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도다. 우리의 속은 겉은 늙어가도 영적인 능력과 판단력은 늙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흐려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에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눈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활짝 떠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이고, 이 시대에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것에 휩쓸려서 세상 수준으로 영적 수준이 낮아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노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바로 분석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영적 감각이 늙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은혜 받으시고 영적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훌륭한 영적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